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과 버타지 말라.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교훈에 이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재차 강조하고 지혜를 따라 살 것을 권면합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참 행복과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그의 지름길은 샬롬, 평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이같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웃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포악하게 곧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로운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강조합니까?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이고 그런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베풀고 유익하게 하는 자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혜는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지혜는 열매 없는 지혜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참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을 베푼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이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웃은 단순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우리와 안면이 있는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사랑과 섬김을 살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참 이웃,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표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 것 외에도 다양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그 빛이 환해지는 것처럼 지혜 또한 행해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밝히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